우리는 복음을 알고 또 영적 사실 알고 또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중에 TV를 잠깐 봤는데 그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아이가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수술 안 받으면 죽을 그런 애였는데 믿지 않는 집안이었죠. 근데 어느 날 기독교 재단에서 목사님의 사인이 있으면 이제 심장병 수술을 그냥 해준다는 그런 말을 듣고, 가까운 교회를 찾아, 그 엄마가 찾아갔는데, 그 목사님이, 선뜻 이렇게 사인을 해줘가지고, 그 아이가 이제 수술을 받게 되어가지고 나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후로 이제 그 엄마랑 그 가정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한 거죠. 근데 그 아이가 밤마다 꿈을 꾸는 거예요. 악몽을 꾸고, 그리고 그 이야기하면 엄마는 교회 가자 하면서 교회 가자고, 기도하자고. 그래도 해결 안 되는데, 그 아이는 계속, 그런 시달리다가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어서 어느 날 이제 1년 만에 집 떠나서 나타났는데 이제 신을 받아가지고 내림굴해가지고 이제 무당이 뒤에서 이제 엄마를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엄마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냐 하면서 계속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이제 아이 컨택트라는 그 프로그램인데, 엄마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네 결혼식 때 가겠다. 또그 딸은 그냥 딸로만 받아주라고 하면서 이렇게 영적으로 대적하는 거죠. 저는 그 엄마 믿음이 대단하대요. 그 방송 하는데 거기서 딱 기도문을 꺼내더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와, 그 TV에서 SBS인가 그게 나오는데, 야, 하여튼 이 믿음 보니까 뭐 절대 굴하지 않겠더라고. 결국에 이제 끝까지 이렇게 안 되게 되어졌는데, 엄마가 내가 아프다고 시달려고 하면은 엄마는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된다, 이거 계속. 근데 해결은 안 되고,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자꾸만 이 자녀가 시달리고 악몽 꾸고 또 실제로 아프고 또 이제 내림굿 하니까 괜찮고 무당 지금 일하고, 여러분 어떻게 했었어야 될까요? 우리 준현이 어떻게 했어야 될까? 늘 악몽 꾸고 또 이렇게 아프고 그 아이에게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정확하게 그냥 교회만 데리고 가지 말고 잠깐 나와서 좀 설명 좀 해. 좀 그런 한이 있는 것 같아 우리 준현이. 우리는 진짜 이 영접이라는 이 복음 알고 구원의 길 알고 또이 복음의 핵심의 말씀 구절을 알고 그거를 영접할 수 있는 이런 비밀이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 엄마가 어떻게 보면 대단한 믿음 같아요. 절대 타협하지 않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온색적인 복음을 전하면서 영적 싸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딸에게 계속해서 복음 전하고 예배드리고 복음 전하고 영접하면서 계속 이 말씀 운동했다면 끝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주변에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 친구 중에 시달리고 이 영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방황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가자. 이게 아니라 여러분 그 있는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 복음의 온색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바로 뭐 문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 가지고 말씀 사역자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 운동하는 거. 지금 하나님이 또 우리 교회 우리 모든 렘넌트에게 모두 우리 중직자 성도들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교회부터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복음 주고 현장에서 예배 드리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또 교회와 할 수 있는 우리 지금 그 말씀 운동하는 우리 말씀 사역자도 우리 렘넌트 중에 있고 또 우리 중직자 구역장님들 다 우리 계시는데 우리 앞으로 이 시대는 현장 이렇게 모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현장 교회에서 교회 도저히 올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는 그런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복음 가지고 말씀 가지고 현장에서 기도하고 예배한다. 그래서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말씀 하시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지난주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 사역자로 있으니까 그냥 믿고 순종하고 현장에서 한번 복음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널려 있어요 주변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누가복음 5장 5절에 이 베드로가 어부입니다. 밤이 맞도록 이 그물을 내리고 또 수고를 했는데 얻는 게 없는데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 하게 되어진데 나중에 고기를 잡은 게 심이 많다 했습니다. 그래서 만선 고기가 배에 가득 차게 됐어요. 만선. 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또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쭉 보면요. 백부장이 있습니다. 백부장. 그 하인이 거의 죽게 됐어요. 이때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우리 집에 오지 않아도 말씀만 하옵소서. 그래야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는데요. 그 즉시 그 하인이 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만 하옵소서. 자,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가지고 나중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이 그리스도 복음을 여러분 믿고 여러분이 누리면서 한번 전달만 해보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2장 5절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혼인잔치에. 그때 예수님이 손님으로 있을 때는 아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주인이 될 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 상식에 안 맞고 내 경험에 안 맞고 내 어떤 이 계산에 안 맞더라도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했습니다. 포도주. 우리 은성이 아까 우리 삼행시 우리 종성이랑 같이 상의했니? 포도주 도둑놈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당할지도 했는데 어떻게 서로 통했니? 아니면 상의했니? 자,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여러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데 기적이 일어나고 그 영적 문제가 치유가 되어지는 거죠. 한번 그런 친구들의 현장, 여러분 그냥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말씀 사역하기 위해서 붙여준 영혼으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다 위기 가운데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 풍랑 만난 배 이 유라굴라 강풍이 완전히 대적하면서 그 당시 배가 뭐 동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돛단배로 노저어서 가는데 이 풍랑이 온 겁니다. 그 다 죽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이때 주의 사자가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하리라. 너와 함께 항해한 자를 다 너에게 붙여주었다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풍랑 계속해서 지금 배가
흔들리고 물이 들어오고 이런 상황에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 자, 이건 절대 불가능한 현장입니다.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됩니까? 어떻게 그 돛담배가, 도술담배가 그 풍랑을 2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함께 제수들이 같이 있는데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 망망대에. 그런데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그렇다면 여러분이 언약 꼭 붙잡으면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라 언약 꼭 붙잡으면 하나님은 그대로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왕이면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여러분 은혜 받고 복음 누리고 은혜 받고 또 가정 복음하고 당연히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 나에게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 전하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빈배 인생이 만선 인생이 되어지고 완전히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이 말씀만 하옵소서 했는데 그 병이 치유되어지고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되고 그러면서 로마까지 복음화 되어지는 그런, 여러분 이 비밀이 뭐였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이걸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0절에 사무엘이 그 어린 나이에 언약궤 옆에서 그 주변에 있었겠죠. 이 사무엘아 할 때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한테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니까 두 번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냥 그건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거다 하면서 사무엘아 할 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이 하나님 앞에 말씀 받을 고백을 합니다. 3장 19절에 그 말씀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어진 것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선포된 이 말씀, 떡상에서 선포된 이 생명의 양식의 말씀 나도 먹고 또 이 생명의 떡을 전달하는 그런 축복으로. 그래서 아까 우리 대표 기도했던 것처럼 말씀이 들려지고 그리고 믿어지고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생각 문제 사건 가운데 또 만남 가운데 기도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누려지면서 선포까지 되어지게 해달라. 선포하는 말씀 운동 되어지게 해달라. 우리 꼭 언약을 붙잡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기도되고 선포하는 말씀 운동이 되게 하옵소서. 저 이거 자체 그대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말씀 이룬 천사를, 주의 천군을 하나님이 이미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 말씀으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10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언제 성경에 보면 언제 이 사람들이 움직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나다네일이 네가 저 무화과 나무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알았노라 했던 것처럼 또 하나님이 알았고 두 번째 배에서 나오기 전에 여러분을 성별하였다 했습니다. 성별, 여러분을 성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 살리는 선지자라고 하나님이 했는데요. 자, 우리가 이 딱 예를 들어서 선지자다. 만약에
태성아 너 앞으로 선지자 해라 이러면은 부담되냐 안 되냐? 그럼 너 세계복음화할 최고의 산업인이 되라 하면은 아멘이지. 그지? 이왕이면 그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딱 지명하는 게 아니라 단어로 명사로 딱 지명하는 게 아니라 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나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나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공부했는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 나는 의사가 돼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나는 선교사가 돼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안 되면 복음 안 전할 거예요? 의사 안 되면 복음 안 전할 거예요? 자, 우리의 이 말에 이 명사로만 딱 정해버리면 더 이상 뭐 이 융통성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여러 나라 복음으로 살리는 일을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살리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 동사잖아요. 동사. 동사는 뭐예요? 그러면 여러 나라 살리는 복음으로 살리는 자 된다. 그러면 목사가 돼서도 여러 나라 복음으로 살릴 수 있고, 여러분이 산업인이 되어서도 여러 나라 살릴 수 있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나는 태생이 뭐 되고 싶어 앞으로? 아직 안 정해졌지. 앞으로 이렇게 정해봐. 여러 나라 복음으로 살리는 자 되겠습니다. 아멘. 거기에 의사가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뭐요? 이 방송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뭐뭐가 된다 이것보다는 하나님이 나는 이러이러하는 걸 통해서 여러 나라 살리는 자 된다,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이 어떤 직업으로도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어떤 달란트여도 여러 나라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아시고 딱 지명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있지만은 그 앞에 동사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너를 여러 나라 살리는, 요즘 계속 선포된 게 뭡니까? 237 빈 곳을 살리는 자 되겠습니다. 뭘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으로 살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해방되시 바랍니다. 제가 오늘 어린이 예배 때 우리 최하원 집사 이야기했는데, 우리 군사님이 태중에 있을 때 최하원 놓고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뭐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최하원 집사님 어디 있나 확인 좀 해보게. 자, 목사님 되고 싶어요? 머리만 극적극적하기는. 이렇게 딱 지명해버리면은 목사, 선교사, 의사 하면은 부담 100배예요. 그런데 최한 집사님 237 나라 복음으로 살리는 자 되겠습니까? 저 바로 아멘 나오잖아요. 자, 우리가 너는 이거다 해놓고 그건 내 생각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복음 풍성하게 깨닫고 누리고 전하는 그 다음 뭐뭐뭐는 하나님이 가장 합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태중의 엄마가 세원기도회가 자꾸만 압박을 주는 우리 렘넌트 있다면 해방되시고, 대신 뭐예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알고, 태중에 짓기 전에 알고 또 모태에서 배에서 이미 성별하였고 여러 나라 복음으로 살리는 자다. 아멘. 자, 그러면 목사든 의사든 여러분 직장인이든 산업인이든 다 상금 같습니다. 왜? 이게 있잖아요. 여러 나라 복음 깨닫고 누리고 전해서 살리는 자. 여러분 이 누리면서 하나님이 가장 합당하게, 하나님이 이름이 알고 여러분 성별했고 여러분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 여러분을 향한 그런 인생의 설계도가 다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그 길을, 여정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우리가
복음 깨닫고 누리고 전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이런 믿음의 고백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예레미야,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며 또 무엇을 명령하든지 말하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일부 예배 때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다 가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어디 가든지 너를 구원하고 도와주겠다. 너를 구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고 내 입에 내 말을 두었다 했습니다. 두었다. 이번에 우리가 3팀으로 서밋팀, 인턴십팀 또 이렇게 후원팀으로 나눌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 3팀 누가 대빵이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팀이 되어서 결국에 뭐냐 이번 WRC를 놓고 준비하면서 그 선포된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 책으로 복음 누리고 포럼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입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두셨습니다. 생각나게 하면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을 살리고 또 말씀 사역하는 그런 증인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하게 하시냐? 이 흑암의 나라를 뽑고 파괴하고 그리고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심는 자 이렇게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레미야에게 준 거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구별했다고 있습니다. 이 남북전쟁 때 링컨 대통령이 그랬다잖아요. 이 군인들이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데 링컨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원래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그걸 기도하라 했던 것처럼 자 우리를 다 알고 있고 우리를 구별했고 우리 스케줄 가지고 다 인생의 설계도를 가지고 우리가 하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이 코로나 가운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고 구원하고 또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심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흑암 세력 영적 싸움하면서 뽑고 파괴하고 넘어뜨릴 거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을 통해서 건설하고 심는 자의 그 말씀 운동하는 그 말씀 사역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말씀 사역자가 되어지면 이 그 고통받는 그 영혼의 영적 문제를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복음으로 건설하고 복음으로 세우고 또 복음을 심게 하는 그런 축복의 그런 멋있는 그런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은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가문의 영적인 대물림 유전자 DNA를 따라서 그 가문의 대물림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복음으로 각인 뿌릴 체질 되면서 영적 DNA가 바뀌어집니다. DNA. 자, 영적 DNA가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가문은 이런데 나의 과거는 이런데 나의 상처는 있는데 이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 DNA 복음으로 완전히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재창조의 그런 축복을 또 누리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성령 충만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요. 이번 이 세계 선교대회를 통해서 그 일강에 전도와 선교의 영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전도와 선교의 영으로 자 이거는 뭐 복음 가진 목사님, 전도사님, 뭐 사역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직업, 어떤 이 렘넌트든 하나님 나에게 전도 선교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바다는 중직자인데 오바다는 공무원인데 전도 선교의 영으로 충만케 되다 보니까 이 목회자가 선교사가 할 수 없는 일을 했잖아요. 100명의 선지자들을 돕고
그러면서 갈멜산 이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 선교형으로 충만케 달라고 기도하면서, 아 근데 우리가 이왕이면 집중이 돼야 되는데 잘 안 되는데요. 여러분이 우리에게 제한된 집중이 되어지게 하라고, 집중. 자, 단사리, 우리가 끊을 거, 그리고 버릴 거, 떠날 거, 버리고 단사리, 이 가지고 제한된 집중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산업이 너무너무 발달됐어요. 우리 저도 나이 얼마 안 되지만 제 어렸을 때 제 시골이 완전히 깡촌이었거든요. 뭐 차도 안 다니고, 그때 문화가 뭐냐, 밥만 먹으면 나와가지고 애들하고 놀고 나이 먹기 하고 자치기 하고, 이렇게 또 여름에는 뭐 냇가에서 이렇게 뭐죠, 수영도 하고 하루 종일 하고, 문화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동네에 딱 한 집에 TV가 들어온 거예요. 흑백 TV. 그래서 얼마나 신기해요. 김일 박치기 할 때인데. 김일 알아요, 김일? 그런데 그 집에 가려면 깨끗하게 해야 돼요. 발에 냄새 나면 안 돼요. 아무나 들여보내지 못해요. 우리 원장님 혹시 그런 세대였습니까? 예.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전화 오면 동네 한 집밖에 없어가지고 쫙 이렇게 동네 마이크로, 저희 어머니가 쌍동댁인데 쌍동댁 서울에서 전화 왔어요, 이렇게 하면 기도 밝아야 돼요. 그러면 그 전방까지 가서 이렇게 전화 받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TV 한 대밖에 없었어. 그러다 어느 날 이제 흑백 TV가 그때 중고로 5학년 때 우리 집에 들어오면서 틈만 나면 이제 TV 보고 했죠. 근데 지금 어때요? TV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우리 또 여러분 때는 뭐요? PC, 집에 PC에서 여러분 게임하고 하니까 그거 감시하고 그랬잖아요. PC에 가야 되고, 그 당시에는 또 동네에 그런 게임방에 가야 되고, 그래야 그런 문화 접하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들고 다니고 게임하고 들고 다니고 모든 이 유튜브라든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통제 불가능해요.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여러분이 집중한다. 옛날에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 교회가 그나마 문화가 그래도 앞서간 문화였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와서 놀고 이렇게 하는, 지금 뭐 지금 너무나 앞서간 문화다 보니까 우리가 집중이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끊고 또 버리고 또 우리가 그러면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영적 서밋에 힘을 넣는 그런 시간 달라고, 그런 영적 서밋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언약 잡으세요. 나의 영적 DNA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거, 그리고 전도 선교형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그리고 제한된 집중력을 회복해 달라고, 그런 영적 싸움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영적 DNA는 바뀌었다. 전도 선교형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